6.3 섹션입니다. Testing for goodness of fit. Goodness of fit. 그러니까 적합성의 정도를 테스팅하는 게 뭘 이용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chi-square를 이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key-square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걸 chi-square라고 부르기도 하고 chi-squar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는 chi니까 그냥 chi-square라고 부르겠습니다. 카이스퀘어가 뭐냐라고 하는데 카이는 그리스 문자로서 알파벳 X랑 비슷하게 생긴 게 카이예요. 그래서 이게 통계학 분야에서 가장 재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논리 중에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통계학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알고리즘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이스퀘어죠.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시먼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식 사법제도를 좀 따라가는 분위기인데 미국식 사법제도는 배시먼, 배심판제라고 얘기를 하죠. 배심제. 자, 배심원들을 구성을 했는데 몇 명을 구성했느냐. 275명으로 배심원들을 구성을 해서 범죄의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면 판사가 그에 따라서 형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75명 중에서 백인이 이렇고 흑인이 이렇고 이렇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지역이 그리고 이 배심원들이 구성된 지역이라고 하면 그게 뭐 워싱턴이든 뉴욕이든 간에 그 지역의 인구비는 이렇다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뽑힌 이 인구가 이러한 인구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비율대로 적절하게 뽑혔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각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전체 중앙공무원들이 출신지역별로 봤을 때 그 각 출신지역의 인구 비율대로 중앙공무원들, 뭐 장관, 차관, 뭐 이런 사람들이 선발되었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산할 때 이런 카이스퀘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용되는지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75명이 배심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72%는 백인. 원래 인구로 따지면은 원래 인구로 따지면은 좀 밑에 그림이 좀 나와 있나요? 아, 예.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구성된 것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죠? 근데 만약에 275명이 인구비대로 인종의 비율대로 그 지역에 인종의 비율대로 하면 이렇게 숫자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숫자와 이 숫자의 차이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랜덤 또 똑같죠.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니까 275장의 종이를 준비를 합니다. 275장의 종이 중에서 198장에는 W라고 적고 White라고 적고 그리고 19.25장이 되나? 하여튼 여기는 블랙을 넣었고 그러니까 275장이 아니라 27,500장을 준비를 해야 되겠네. 소수점 때문에. 그래. 27,500장을 준비한 다음에 그중에서 19,800장에는 이렇게 적고 1,925장에는 이렇게 적고 블랙으로 적고 적는 거예요. 적어서 막 섞어서 그중에서 275장을 딱 골라보는 거죠. 그죠?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 27,500장을 준비한 다음에 랜덤하게 275장을 골라보는 거죠. 그 일을 만 번을 반복해보는 겁니다. 만 번을 반복하면은 뭔가 또 노멀 디스트리뷰션 나오겠죠. 동그란 예쁜 봉우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졌는데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Z스코어를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Z스코어는 숫자 하나, 그러니까 중심값 하나, 중심값이 제로가 되든 아니면 우리가 지정한 다른 어떤 값이 되든 하나 중심값으로부터 다른 어느 한 값의 어떤 그리를 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값들이 여러 개예요. 지금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4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1대1이었는데 지금은 many to many가 되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그러면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방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고안된 것이 chi-square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전에 봤던 것과. 자,
그럼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노멀 디스트리뷰션 뭐 Z스코어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카이스케어는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먼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분의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마이너스 널 밸류. 널 밸류가 뭐냐니까 우리가 익스펙트 하는 값입니다. 익스펙트 밸류니까 이게 널 밸류예요. 그죠? 그리고 이건 실제 어버저블드 밸류. 어버저블드 밸류를 O라고 표현하고 expected value를 count를 E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null value입니다. expected count가 null. null이 198. null은 어떤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hypothesis test에서 H not. 그죠? H not. 이게 우리가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이 예상하는 평균값, 여기를 중심값이죠. 그리고 분포곡선. 우리 분포곡선에서 쭉 좀 내려 볼까요? 여기서 그림이 나오나? 예, 제 컴퓨터가 좀 느려요. 이해 바랍니다. 여기서 이 그림에서 지금 보면 중심값이 어떤 거예요? 60이죠. 이게 null value입니다. 이게 expected value예요. 그죠? 이 expected value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observed value가 이렇게 40, 50, 70, 80 흩어져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null value, expected value, observed value, 데이터 이런 요거 용어들을 잘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할 때 이 용어들을 그대로 씁니다. 그때 돼서 머신러닝 공부할 때 expected value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질문하면 통계학 수업을 듣고 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런 용어들은 다 통계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Z값은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니까 첫 번째 다 보는 겁니다. 블랙의 경우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예상하는 값, expected value의 루트 값이 요게 SE예요. Standard Error. Standard Error를 구하는 방식은 그냥 expected value의 루트를 씌우면 그것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나중에 수학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돼요. 이건 수학 중에서 고급 수학입니다. 수학 시간에 이것도 다룹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급 4년차 대학 수학에서 이걸 다룰 거예요. 자, 해서 이게 실제고 그리고 기대값이고 차이죠. 요게 Z2, Z1 이게 다 그러니까 Z 스코어를 다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4개의 경우가 있잖아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기타 인종 아시아는 얘기 아마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각각 인종의 예상되는 비중과 비율과 실제 비율 간의 차이를 그러니까 Z 스코어 Z스코어를 지금 이걸 Z스코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Z스코어는 아닙니다. 제가 Z스코어라고 그랬죠. 이름을 Z로 붙인 겁니다. 차이점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Z1, Z2, Z3, Z스코어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Z스코어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름만 그냥 Z를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4.58이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Variance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Variance를 구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제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을 했더니 5.89가 나오고 절대값을 했을 때는 4.58이 나오는 거죠. 차이점. 절대값을 하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야지. 그러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걸 왜 절대값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을 와서 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기절합니다. 절대값을 하는 이유. 근데 절대값을 하는 경우보다도 이렇게 제곱을 하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니까 제곱을 하거나 세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작은 값과 큰 값 사이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게 되죠. 따라서 작은 차이도 크게 확장되는 그러니까 돋보기로 보는 듯한 돋보기로 뭔가를 데이터를 관찰하는 듯한 효과를 주는 것이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죠? 1, 2, 3, 4, 절대값을 1, 2, 3, 4를 하는 경우, 더하는 경우와 1, 2, 3, 4를 제곱해서 1, 4, 9, 16을 대했을 때 값이 훨씬 더 이 큰 값이 나오겠죠. 값을 크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베리언스를 좀 더 크게 확장하는 방식, 뻥튀기 하는 방식이 요겁니다. 이게 훨씬 더 좋죠? 그래야 좀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카이 스퀘어 값을 구하는 방식. 카이 스퀘어 이제 이 x처럼 보이는데 여기 그리스어로 카이입니다. 영문 알파벳으로는 x가 되죠. 그래서 카이의 제곱, 카이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카이 스퀘어는 요 우리가 구했던 z 스퀘어 z의 제곱. 요것을 이 z는 그냥 의미 없이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z를 써 놓은 거예요. 의 제곱을 다 합친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널 카운트 분의 observed count 마이너스 차이점. 그러면 chi-square라고 하는 variance가 나오죠.
그죠? 베리언스 값이 너고 지금 이렇게 계산한 값이 뭐예요? 계산한 값이 요 값이 되겠죠, 그죠? 요 값 5.89라고 하는 값이 되죠. 그럼 이 5.89라고 하는 값이 이 중심선 중심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파악을 하는 방식이 이제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제트 스코어 테이블처럼 카이 스코어도 테이블이 이렇게 구성되는데 카이 스퀘어는 제트 스코어랑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일단 보시면은 그림 모양이 디스트리뷰션 곡선 모양도 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제트 스코어를 볼 때는 왼쪽 편을 봤었죠. 그래프의 왜 하얘? 그래프의 왼쪽 편. 그죠? 테이블 엔터테인 왼쪽 편이 색깔이 엄청 진 이렇게 칠을 Z값을 기준으로서 돼 있는데 카이는 오른쪽이에요. 그죠?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어떤 의미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DF라는 말도 있고 P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해서 자, 이런 그림이 됩니다.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상당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에러나 민 이런 걸로 이 곡선 모양이 결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제트 스코어의 경우 이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어떻게 결정하나요? 곡선이 가파른지 아니면 완만한지 그런 걸 결정하는 것은 곡선의 완만도와 높이를 베리언스 결정하는 것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그리고 이 곡선 요 그러니까 요 폭을 결정하는 것은 스탠다드 에러가 결정하죠. 그죠? 이 폭 폭이 좁은지 넓은지 그건 스탠다드 에러가 결정하고 요 중심선이잖아요. 중심 라인 쭉 내려와 있는 요 부분 널 밸류를 결정하는 건 뭐죠? 그거는 민이잖아요. 민 평균. 그죠? 평균값 예상하는 기대값 평균값이 민 결정하죠. 따라서 이 곡선의 위치와 그리고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스탠다드 에러와 그리고 민이죠. 그런데 카이 스퀘어는 다릅니다. 카이 스퀘어를 결정하는 것은 민도 필요 없고 스탠다드 에러도 필요 없고 곡선 모양은 오직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해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자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선수들의 수입니다. 선수들 지금 선수가 몇 명이 있나요? 지금 이 예제에서 지금 선수들이 화이트, 블랙, 히스패닉, 아들 네 명의 선수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죠? 요게 디스트리뷰션 그 뭐 어쩌 프리덤 오브 디스트리뷰션인데 여기 네 명이 있잖아요. 네 명 중에서 한 명을 뺍니다. 그래서 세 명이 선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 한 명을 빼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이걸 선수라고 표현했는지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Z스코어에 대응하는 Z스코어의 값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을 한 명의 선수라고 하면 이게 Z스코어 하나가 되고 얘도 Z스코어 하나가 되고 얘도 Z스코어 하나가 되고 얘도 Z스코어 하나가 되죠. 그렇죠? 네 명의 Z스코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명의 선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죠? 이 선수의 수에 따라서 이 조금 전에 계산했던 값이 있잖아요. 값의 분포. 이 값이 분포되는 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디 갔나? 조금 더 내려오겠습니다. 지금 이 값을 카이 스퀘어라고 그랬잖아요. 이 카이 스퀘어의 값, 오차의 범위,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이죠. 디스트리뷰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전에 봤던 이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거예요. 이 디스트리뷰션, 카이 스퀘어 같은 경우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나 스탠다드 에러나 미인에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선수들의 수에 따라서 이 곡선 모양이 결정이 납니다. 그 선수들의 수가 두 명일 때는 이런 모양이 나요. 이런 모양. 그죠? 선수가 두 명일 때는 그러니까 뭐 오차가 크든 작든 간에 모양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수가 네 명일 때는 마찬가지 선수가 크든 작든 간에 이런 모양이 되고 선수가 아홉 명일 때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선수가 작을수록 베리언스가 작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선수가 많을수록 베리언스가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고 또 선수가 작을수록 라이트 스큐드 오른쪽으로 쫙 뻗어 있는 형태가 되고 선수가 클수록 좀 더 균형을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비슷하게 되고 또한 선수가 작을수록 이 꼭지점이 높아지게 되고
선수가 많을수록 꼭지점이 점점 낮아지고 이런 것이 카이스퀘어의 특징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계산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니까 실제로 선수를 지금 우리가 위에서 선수가 4명이었잖아요. 선수가 4명인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나중에 돌릴 겁니다. 파이썬 시간에. 지금 파이썬 시간에 어떻게 돌리느냐 하니까 다음 교재, 다음번 이번 이 책을 끝내고 이 책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음에 이어지는 교재가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오픈 인트로 스타티스틱스를 지금 보고 있어요. 요 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요 세 개의 통계학을 공부를 더 해야 되지만은 통계학만 하면 좀 지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통계학은 조금 두고 베이지언 스태티스틱 나중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좀 두고 바로 데이터 과학 기초 Beginning Data Science with Python 이걸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책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이 책에서는 파이썬을 가지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봤던 요 시뮬레이션을 직접 다 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해보신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은 선수가 4명입니다. 4명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7,500장의 종이에다가 각각 19,800장에는 화이트를 넣고 그 다음에 블랙을 넣고 해서 막 섞는 거예요. 섞어서 랜덤하게 275장을 뽑아보는 겁니다. 뽑아봤을 때 이런 값들이 막 나오겠죠. 만 번을 해보는 거예요. 만 번을 해봤을 때 디스트리뷰션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디스트리뷰션을 곡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할 거잖아요. 컴퓨터한테 시키면 되죠. 그러려고 우리가 파이썬 공부를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바로 다음 이어진 에피소드가 파이썬 공부예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그럼 파이썬이 그래프를 멋지게 딱 그려줍니다. 1초 만에 그려져요. 1초 만에 27,500개의 모집합 중에서 275개의 샘플을 뽑아서 분포도를 그리는 그런 275개의 샘플을 만 번을 뽑는 거죠. 만 번을 뽑아서 분포도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제 컴퓨터를 쓰면 한 10초 정도 걸리고 여러분 컴퓨터를 쓰면 1초 만에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해서 그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은 선수가 4명인 경우죠. 4명에서 1명을 빼고 3명만 가지고도 그려보고 그리고 또 1명을 빼고 선수가 2명 화이트 블랙만 가지고도 그려보고 나중에는 화이트만 가지고도 그려보고 그렇게 그려보면 그래프가 딱딱 그려질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그려주겠죠? 그런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또 사이클런 해가지고 파이썬 모듈 라이브러리를 또 씁니다. 어떤 걸 쓰는지 다음번 책에서 다음번 강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딱 나오는데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 값을 그럼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제 요 값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건 뭐예요?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이 배심원단이 구성이 그 실제 그 지역의 인종 구성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 인종 구성비에서 현저히 다른 그리고 백인들만 왕창 뽑은 거고 흑인을 전혀 안 뽑은 그러니까 바이어스 그죠?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전히 실제 어버저버드 된 데이터, 실제 관찰된 데이터가 우리가 기대하는 데이터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Z스코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은 Z스코어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카이스퀘어를 쓰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카이스퀘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카이스퀘어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보는 것은 Z스코어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걸 봤었지만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것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